맛있어. 오, 잘해. 286. 움직임이 좋아. 주고 잘하고. 오. 전주에서 온 5학년 사이드 윙을 맡고 있는 한국희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아파트 오빠들이랑 그냥 운동장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코치님들이 유소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오빠들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잘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요. 제가 꾸준히 해오던 실력을 고등일에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잘해. 나이스. 얘는 움직임도 그렇죠? 괜찮던데. 저 286 높은 점수 줬어요. 2위는 한국희 선수. 아, 예. 한국희 선수 286번 축하하고요. 영이 한번 들어왔어. 시작했습니다. 파울. 286이라는 한국키구나. 1위 안에 전체, 그치? 맞아요. 5학년 사이드 윙을 맡고 있는 한국키입니다. 한국키. 자, 이 친구 돌파 한번 볼게요. 여자 전체 1위. 여유가 있어요. 욕심을 내지 않네. 1차 때보다 경기장이 커져서 1차 때보다 더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전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여워. 자, 여기서 이제 과연 돌파가 가능할까요? 과연 슛! 가능할까요? 과연 슛! 야, 이거 끊었다. 한국키다. 한국키네. 토키야! 들어가자마자. 아까 여기 하프라인 있었는데 언제 저희가 있지? 빠르네. 슈팅까지 한 게 대단하다. 맞죠? 저 타이밍. 형, 쟤 진짜 괜찮다. 국키라는 친구. 전체 2등이었죠. 국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선수 같았어요. 포드 보는 친구. 국키 맞지? 그때 포드 봤었지? 포드 잘 보던데. 완전 잘 보던데. 국키가 이렇게 한번 볼까 오늘도? 오케이. 1경기 1조와 2조 남자 여자 선수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자 6명과 남자 초등학교 3, 4학년 3명 각 팀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국희 중앙 쪽 좌측으로 연결. 그러나 끊어냈습니다. 김유리. 자, 뒤쪽으로 안정적으로 걷어낸 볼. 그러나 자, 여기 슛 찬스예요. 나이스. 이쪽에서 슛! 골! 들어갑니다. 김유리 잡으면서 역습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골대에서 내고요. 밀어주고 슛! 다시 골! 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2조.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전개. 1조 공격 전개가 번번이 막혀요.
슛! 아, 또 다시 들어갑니다. 잘한다. 자, 세 번째 골이 나와요. 한국희 선수. 3대 0입니다. 잘하네, 쟤. 박민서가 키퍼에게. 아, 중간에 곽동훈이 다 잘라냈습니다. 에어리 안쪽에서 그대로 한국 슛! 골! 한국희 선수가 두 골째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4대 0이거든요. 골키퍼 정면. 아, 여기서 위기에요, 곽동훈. 빼주고 슈 한국희 해트트릭. 한국희 해트트릭. 한국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5대 0. 가장 잘했던 친구 누군 것 같아요? 한국희? 한국희. 한국희 누나요. 드리블도 잘하고 잘 뺏기지도 않고 쿠키가 계속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골을 쉽게 연결할 수 없겠어요. 저번에는 상대 팀이었는데 이번엔 같은 팀으로 만나서 좋았어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호영. 측면 연결 한국희.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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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몇 골이야? 네 골 넣었어. 하긴 잘한다. 잘은 들어가. 자, 한국희 선수 네 골째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드리블해가지고 골 넣은 그 장면이. 왜 이어준 거야? 그때 제일 잘했어요. 본인이 제일 잘한 것 같아? 네. The orchestra play. 준비. 검정 코너 코너. 저기 19번 14번.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쿠키야. 와 쌤 놀랬다 지금. 근데 일단은 포지션별로 뽑는다는 거죠.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잘하는 친구, 수비면 수비 잘하는 친구.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안 그러면은 다 공격 뽑아야 되니까. 아, 어렵다 진짜. 여기서 11명 뽑는 게. 내가 봐도 골키퍼보다도 필드가 혼란스럽겠다. 어려워. 이제는 어려워요. 이제. 와, 쿠키는 헤딩을 잘하네. 그러니까. 쿠키는 근데 진짜 괜찮아. 쟤는 진짜 크게 될 것 같아. 쟤는 진짜 국대 선수 될 것 같아. 쟤는 이제. 크게 돼. 센스가 있어. 아, 근데 쿠키도 뭔가 데려가고 싶다. 5학년이고 여자인 친구인데 너무 잘해. 남자 친구들이랑 해도 그 제껴 나가는 거 보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야!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야 용디야 정해. 야 저 지훈이 봐. 야 용디야. 우와! 야 저 지훈이 봐. 한 방이다. 잡아. 한 방이다. 잡아.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역습. 나이스. 이호영.
아, 좋아요. 정권. 나이스. 주고. 한국키. 와. 야. 패스도 좋고. 타이밍도 좋았고. 어, 레드가 역속 좋네. 후키는 이제 터치도 좋아. 한국키. 와. 골. 야, 완벽하다. 잘 때렸다. 자, 이거 골든 11으로 선발되고 첫 경기인데 네. 너무나도 잘 때리고 잘 때려서 국기도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고 예. 와, 한국기 통일점 예, 좋습니다. 나이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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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겠는데요. 경기가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한국 쪽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자, 태클 이겨내나요? 국회한테 두 명이나 태클을. 그러니까 저거는 나쁜 오빠들이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안양중학교 진영에서 한국희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한국희, 한국희 볼펜에서 그렇죠. 한국희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연결. 저걸 태클을 하나요? 예. 아니 오왕준 선수한테 태클 아니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자, 다시 한번 한국희 이번에 좀 기회가 오나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거의 마지막 기회. 자, 한 골 만회해야죠. 3대 2 지고 있는 상황. 골든 11. 한 골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훈. 자, 중앙 연결. 자, 볼 차단한 안양중학교. 다시 한번 볼 빼냅니다. 안선현 뒤쪽에서. 안선현. 자, 압박 들어가야죠. 경기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는 안양중학교 대 골든 11 3대 2로 안양중학교가 승리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